단독 공개. 한국 공군 극기를 개발한 가오리 X 무인 전투기 돌파 비행 시험. 한국. 대체 뭘 만든 거야? 중국 탄식. 미사일과 무인기를 앞세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두드러지던 2010년대부터 한국군은 이에 맞설 전력을 확보하는 데 골몰해왔다. 그 결과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확보했지만 드론 전력의 증강은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튀르키예와 중국 등이 무인기를 공격용으로 개발해 실전에 활용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서울까지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키자 한국군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지난달 26일 국군의 날 75주년 기념식에 다수의 드론을 등장시키는 등 드론 전쟁 준비에 부산한 모양새다. 하지만 전쟁에서 소모율이 높은 드론을 유사시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과 미사일, 공격 헬기와의 연계 작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달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한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국군의 날 75주년 기념식에서 정찰 공격용 드론을 대거 선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 러시아 측으로부터 자폭 드론 5대와 정찰 드론 1대를 선물받는 등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드론 전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군은 이날 선보인 드론들의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시제품이 공개됐던 중고도 무인정찰기나 현재 군에서 쓰이는 RQ-101 무인정찰기 등과는 차이점이 적지 않다. 기념식에서 등장한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대한항공에서 제작한 정찰용 드론이다.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했던 가오리 X 무인기를 작게 만든 형태에 가깝다는 평가다.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비행체와 지상통제 장비 및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지상시험을 통해 비행체와 통제 장비를 점검한 후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 성능과 제작품질을 확인한다.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적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줄였으며 이를 통해 은밀하게 적 내륙 지역에 침투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20에서 2021년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육군에 도입됐다. 성우 엔지니어링이 만든 기종으로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 운용시간은 4시간에 이른다. 고도 2km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항속거리는 400km다. 감시장비로는 4K DLSR 카메라를 사용한다. 환경이 넓어서 다양한 적 핵심 표적 감시가 쉽고 운용 고도가 높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폭 드론은 기체가 직접 목표물에 부딪히는 무기다. 일반적인 공격용 드론이 높은 고도에서 기체에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기종은 적 레이더 신호를 탐지, 위치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기존에 운용했던 무인기들도 공개됐다. 해군이 정보함에서 사용하는 S-100 회전익 무인정찰기는 오스트리아 시벨사에서 만든 기종이다. 해군은 미국산 섀도우 고정익 무인정찰기를 도입, 정보함에서 사용했다. 사출기로 이륙을 시킨 후 비행한 뒤 그물망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추락 또는 파손 위험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3대 중 2대를 사고로 잃었다. 이에 해군은 S-100을 도입했다. 길이 3m, 무게 150kg의 경량이지만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 4단급 무인정찰기는 일선 육군 전투사단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륙과 비행, 착륙에 이르는 과정을 지동화했다. 산악지형이 많은 환경을 고려해 극강화 비행 능력을 갖춰 협소한 지역에서도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다. 착륙 후에는 30m 이내에서 정지한다. 2대 동시 비행이 가능해 24시간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km 떨어진 곳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목표물을 자동 추적한다. 사전 비축 공역 통제 등 과제도. 군 당국이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공개하며 드론 전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글로벌호크 등의 대형 무인기와 달리 소형 드론은 추락이나 요격 등에 의한 소모율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생산한 것과 더불어 외국산 드론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도 많다. 지난해 말에 공개된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약 1년간 전쟁에 투입된 무인기의 90%가 손실됐다. 쿼드콥터는 3번, 고정익 무인기는 6번 정도 이륙하면 손실이 발생했다. 무인기가 이륙해 정찰을 하거나 공격을 감행할 때의 임무 성공률은 30% 수준이었다. 전쟁에서 무인기의 손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면 유사시를 대비해 평상시에 충분한 수량의 비축분을 확보하거나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대량 생산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 싼 드론을 빨리 제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대량 사용한 이란산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은 50kg의 탄두를 싣고 최대 2,500km를 날아가 표적을 타격한다. 대당 가격은 1만 달러, 1,300만 원 수준이다. 러시아가 샤헤드 -136 6,000대를 자체 생산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라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수천 대의 드론을 미리 확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 생산 활성화로 숙련된 기술자와 전자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의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드론에 들어가는 저렴한 부품과 전자장치를 구하지 못해 드론 개발 및 대량 생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도 가격이 저렴한 드론을 단기간 내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쟁이 길어졌을 때 전력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술자와 부품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시를 대비한 드론 비축이나 전쟁 기간에 생산하는 것 모두 쉽지 않다. 공급망과 생산체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북한군의 전자전 공격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공간 제약 등으로 전자전을 방어할 장비를 충실하게 탑재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위성 항법 장치에 대한 전파 방해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드론의 전자전을 감행하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신뢰성과 생존성, 낮은 가격, 높은 생산성을 모두 갖춘 드론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개발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군 전투기, 육군 공격헬기 전력이 사용하는 공역의 드론의 운용을 접목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드론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국군 이날에 등장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최고 고도가 2km 정도다. 육군 공격헬기나 순항미사일, 155mm 포탄 등의 활동 영역과 겹친다. 특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드론의 대량 운용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커진다. 공중 공간을 중복 사용 위험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 표적에 대한 배분 작업도 군지휘부가 고민할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역할을 맡았다.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무인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한국군도 자폭 드론이나 무인 공격기의 임무 범위를 정하면서 순항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과의 연계성을 고민해 효율적인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은 드론의 전장 활용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진 상태다.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무인 공격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란은 러시아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공급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 같은 격차를 단숨에 해소하고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려면 관료주의와 규제 등에서 벗어나 개발 생산 운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과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 대만.
전차 전력 강화, 미 신형전차 에미레이트 38대 내년 도입. 대만이 전차 전력 강화를 위해 미국 신형전차 에미레이트 38대를 내년 말 인도 조건으로 구매했다고 대만연합보가 오늘 보도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9년 대만에 에미레이트 전차 108대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어 향후 추가 구매도 예상된다. 이 전차는 미 육군 주력이었던 M1A2 전차의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체를 뜯어고친 에미레이트 전차의 대만 버전이다. 대만은 기존 전차인 M60A3 탱크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에미레이트로 교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에미레이트는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열화우라늄 소재 장갑판이 쓰이는 에미레이트와는 달리 일반 복합장갑판을 사용한 것만 다르다.